넣었어. 여기는 얼룩이 없어요. 여기라고. 신묘. 인진수사. 자, 이사주로 을목이 이 노래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투간이 없으면 이 사람은 월지급제격이 돼야 돼요. 자, 근데 월지급제격, 근로격, 양인격은 다른 격이 나타나면 다른 격으로 우선합니다. 네? 다른 격으로.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인중 병화가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주는 상관격이 돼요. 자, 상관계에게 상관계가 해버렸어, 이사주. 자, 근데 이사주는 목화통명사주예요. 목화통명. 예? 네? 사관이 따로 돌아도 상관없다고. 상관없어, 원래. 목화통명은 상관이 혼자 놀아도 성격이에요. 상관이 혼자 놀아도. 선생님, 이거를 그럼 을경합을 해서. 을경합 안 돼. 왜요? 병화 때문에 안 된다니까. 아니, 극하면서 합은 할 수 있다고 했어. 아니, 충하잖아, 충. 아. 이 정화에서 합하지. 아. 자, 정간이 아예 힘이 없으면 좋아요. 근데 이사주는 정간이 유금에 자리 잡고 있어. 힘이 있어요. 상관경관도 정간이 허탈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자, 목화통명은 갑을목일간이 반드시 임묘진월에 태어나서 병정화가 통한대야 목화통명이에요. 네? 갑을목일간이 병정화 통한됐다고 무조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목화통명을 보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자기 계절에 태어나야 돼. 자기 계절 모광지절에 태어나야 된다. 임목이 이때가 돼야 목화통명.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통명이에요. 근데 경감만 없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상관경감을 해버렸어. 차라리 이게 신금이었으면 끝내줬지. 신금이었으면 합살. 자, 근데 이게 이런 목화통명 이런 사람들은 천재예요, 천재. 에? 대단히 머리 좋아요. 저기 한동훈 검사장이 목화통명사주예요? 한동훈이? 네. 네. 목화통명사주. 그 사람 천재라잖아. 검찰 조직 안에서도 천재래. 안에서도. 어? 그 천재들 모여있는 조직에서도 한동훈이는 천재다. 응? 자, 그런데 임진계사 이럴 때는 좀 좋아요. 왜? 그래서 병화를 좀 건드려줬거든. 임진 때 좋았네. 임진 때. 임진 때는 임수가 진토에 통과하고 들어오니까 힘이 있죠. 예? 힘이 있으니까 이 두 병화를 좀 건드려줬어. 왜냐면 이런 경우는 정관을 먼저 보호해야 돼. 목화통명 나중 문제고. 예? 정관을 먼저 보호해줘야 돼. 정관. 일단 좋죠. 그니까 이때 뭐 어디 가고 어? 어디 가고 할 거 다 했을 거야 이때. 지금 이제 사대원까지 사대원 했네. 사대원이 사대원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화가 들어와가지고 그죠? 에? 사화가 들어와가지고 유금하고 합을 하면서 정관이 엄청 강해졌어. 이와 같이 상관계관을 하더라도 정관이 힘이 있으면 견디잖아, 그죠? 뭐든지. 에? 내가 붙어도 힘이 있으면 견디는 거야. 근데 이사주는
이 일지궁 유금은 인목 하나를 거의 정리를 했는데 요 하나를 정리를 못했어. 병화가 인목에만 통근하고 인목 두 군데 통근하고 술토에도 물론 통근하긴 하더라도 그래서 사대운은 병화가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경금이 강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서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갑목으로 넘어가면 갑오 을미로 넘어가면 병화가 너무 강해지잖아. 그러면 이럴 때 내가 개업을 해서 하면 피곤해. 법적인 문제 이런 것도 걸려 들어오고 힘들어요. 그래서 운은 이쪽을 다 별로 없는 운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런 운에 내가 개업해가지고 돌라고 작정하다가 그냥 쫄딱 망해. 의사라고 안 망하나? 응? 그냥 월급쟁이 그냥 의사하는 게 제일 이 사람은 결혼도 궁금하다고. 결혼? 네. 사대운 해야 돼. 사유합으로 일찍하고 합을하고 들어오잖아, 그죠? 이때는 결혼 해야 되고. 자, 신축년. 이 사람은 신축년에도 결혼 못 하겠는데? 형살도. 뭐, 형살이 작용하진 않는데, 재산 둘이서 물고 뜯고 싸워요. 아, 형살을 이루고, 이 형살을 이룬다. 그러니까, 신축년? 아, 축토가 이게 토가 안 되고, 이 유금하고 또 합을 해. 금년에도 결혼 운이야, 이 사람? 금년에 하면 돼. 금년에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네. 왜? 재성이, 에? 일지궁, 자기 궁하고 합을하고 들어와. 이럴 때는 결혼하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때 놓치면 안 돼. 그럼 결혼을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철푸덕하고 내 앞에 엎어지느냐? 응? 내가 노력해야 돼. 여자도 만나려고 그러고, 응? 가가지고 여자들 앞에서 주접도 좀 떨고 말이야. 응? 노력 안 하고, 여자들이 안 온다니까. 직업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금년에만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혼 운은 37살, 내년까지 있어요. 대운에서 있고, 더 확실한 거는 금년이야. 신축년. 대운도 있고 체운도 있고 같이 들어오니까. 네? 선생님, 세운에 원진 들어오면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내년에 원진. 그러네. 원진 때는 결혼 어려워요. 여기도 원진이 있잖아. 임용원진. 그래, 이게 이런 식으로 일지공 중심으로 원진사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안 좋다니까. 딴 데 원진이 있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일지공 중심으로 원진이 있는 거는 뭐예요?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원진이야. 그쵸? 원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원진이 들어오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강하지. 그러면 올해 무조건 결혼해야 돼. 올해 해야지. 그리고 또 넘어가면 또 결혼이 좀 힘들지. 올해가 이제 해야지 배우고 합쳐서 사회주 삼합 합쳐서 사람. 좀 오미공망인데 오미공망이니까 뭐 정제공망은 아니고 편제공망이야. 이 원진살이라는 뭐냐면, 원진은 뭐냐면은, 학술적으로는 여러분들 기초에 들어가면, 초중고 기초에 가면 원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이 합하고 중하고의 관계에서 고민하는 게 그게 원진이에요. 합을 할까? 충을 할까? 그 사이에 있는 게 원진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면 그래. 원진은, 안 보면 보시고 만나면 싸워.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개지랄을 들다가 좀 있으면 또 싸워. 만나가지고 좀 부닥거리 좀 하고 나면 나랑 싸우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저 예초가 임신년생을 만나면 합이 되나요? 임신년생이 뭐 합이 돼? 결혼 상대자로. 얼른데. 그러니까 을류 일주하고 아까 연주를. 그러니까 연주... 무슨 합이 돼요? 합이 없잖아. 합이 없잖아. 신축년. 경 합이 되는 건 경금하고 경진생이 경진생이 합이지. 을경진이. 아, 을, 임신년생은 별로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아, 을류. 별로 안 맞다면 그냥 보통이지. 그냥 충극 안 하면 보통으로 보면 돼. 충극 안 하면. 충극 형사 만들고 이런 거 안 하면 그냥 보통으로 보면 돼. 뭐, 임신생도 이제 을목일주에서는 신금이 이게 천할기니잖아, 그죠? 응? 선생님, 저 갑 대운이 왔을 때요. 갑만 봤을 때, 갑이 오면은 이 정관이 겁제를 극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상관의 힘을 살려주니까 안 좋다고 봐야 될지. 아, 좋죠. 될지. 왜 그러냐면 첫째 정관이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게 한 놈 와가지고 또 부딪히잖아. 네. 이때는 생을 못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정관이 또 얻어맞아가면서 일을 또 극해야 돼. 충을 하거나 충을 하고 있거나 그걸 하고 있으면 생을 못해요. 생은 아. 할 일 없을 때 한다. 생은. 아 저기서 갑이 병을 생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금년에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저 결혼 그, 그 결혼 그 중매해주는 회사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 등록해가지고라도 해라 그래. 아, 거기 가면 여자 자원도 천지야. 남자 자원의 3배가 있습니다. 결혼, 그, 정보업체 있잖아요? 남자 자원의 3배라니까? 여자가 3배나 많아. 여자가 더 많네. 여자 시집 못 간 여자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남자들은 직업 괜찮고, 뭐, 적당히, 뭐, 얼굴, 그, 어디 빠지지 않으면 그냥 웬만하면 결혼 다 해. 여자들은 많이 배우고 박사 이런 애들이 또 박사 정도 따나오면 점점 더 어? 그 배우자감이 줄어들잖아요. 그 위에 탑클래스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 자. 질문 없으면 마치죠.